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기분이 오늘 엄청 좋아 보여요. 아니에요. 어제 한일전 일본이 3대 0으로 이겼죠. 어제 닛산 스타디움에서 했더라고요. 저는 입을 찍고 오신 줄 알았어요. 아니, 저는 칼로. 저는 일부러 안 봤어요. 아, 그러세요? 누가 응원해야 될지. 또 이제 잘난 척을 하라고 제가 이제 자꾸 말씀드리는 게 재수 없어 보일까 봐. 네, 아닙니다. 이게 잘난 척을 잘 하는 것도 하나의 또 기술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난 척 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저는 근데 없이 하고 싶어요. 네, 언제 이 자료 다 찾아보고 시간이 필요하니까 저희 것만 딱 보고 우리가 해드리겠다. 네, 살짝만 잘난 척 하시면은 미움 안 받고 그것만 노리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도 또 대단한 뉴스를 갖고 오셨습니다. 현대기아가 또 사고를 쳐버렸다. 그러니까. 아, 사실 사고는 아니고 네. 국민들의 관심을 끌만한 리콜 문제에 대해서. 네네. 지금 우리 현행 리콜법이 있잖아요. 네네. 이게 잘못됐다. 이게 위헌이다. 네네. 헌법 가치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네. 위헌이냐 합헌이냐를 따져보자라고 네. 예, 법원에 신청을 했는데 네. 그게 이제 네. 헌재로 갑니다. 헌법재판소. 예, 헌법재판소로 가서 네. 시시비비를 가리게 되죠. 우리나라 리콜법을 보면 네. 기준이 모호합니다. 그냥 그렇죠. 자동차의 안전에 결함이 생겼을 때 리콜을 할 수 있다. 약간 이런 뉘앙스거든요. 네. 그리고 알았을 때 지체 없이 고지해야 된다 해서 네. 날짜도 정확하게 기준이 없어. 뭐 예를 들어 뭐 5일 안에 고지를 해야 된다. 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현대기아가 제조사 입장에서는 네. 우리가 어떤 기준에 따라서 리콜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느냐 마느냐를 따질 수 없지 않느냐. 그렇죠. 너네가 자꾸 우리한테 철퇴를 내리고 우리가 욕먹는 이유는 이 법 때문이다. 네. 근데 이게 속내를 들여다보면 네. 네. 그 리콜법 자체에 대한 태클을 거는 게 아니라 네. 지금 현대 임원진이 기소가 돼 있잖아요. 그럼 제가 어쨌든 이 사건을 간단히 정리하면 2015년도에 미국에서 셀타2 엔진 리콜이 명령이 떨어져요. 근데 국내에서는 똑같은 엔진에 똑같은 문제로 리콜을 안 해줘요. 그래서 2016년도에 현대 내부 고발자가 폭로를 합니다. 국내에서는 다 알고 있고 이거를 시시하고 있다. 그럼 그것이 알고 싶다고. 네, 그래가지고 국토부에서 고발을 하죠. 현대자동차를 네. 자동차관리위반법으로. 그래가지고 이게 결국에는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을 하던 중에 위헌이다 라고 현대에서 이거를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한번 봐달라 하고 올린 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상태다. 그래서 형사소송은 지금 멈춰졌다. 정리 어떻습니까? 깔끔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형사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었던 와중에 네. 임원들이 지금 큰 위기를 겪는 거죠. 소송, 기소를 당한 거니까 네네. 혐의가 입증이 됐다는 소리잖아요. 갑자기 히든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현대가. 이 법 자체는 네. 잘못된 법이니까 네. 형사재판 하면 안 돼. 헌재로 가보자. 그래서 이게 리콜법이 잘못됐다고 판결이 내려지면 리콜법을 뜯어 고쳐야 되거든요. 완전히 새로운 그렇죠, 법으로. 그렇죠. 그럼 현대기아가 이게 자충수가 될 수도 있는 건데 네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어찌됐든 지금 세타2에 대한 리콜은 미국에서도 진행하고 국내에서도 리콜을 진행 중인데 현대에서는 어쨌든 리콜은 리콜대로 하고 요 재판은 또 별개예요. 현대 이제 관계자들이 처벌을 받냐 안 받냐의 그, 문제이기 그거죠. 때문에 소비자는 사실 크게 지금 뭐 쫄리는 경우는 아니죠.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될 부분은 리콜법이라는 것 자체가 좀 애매해요. 저희가 보기에도. 근데 요거를 조금 차를 잘 아시는 분들이 좀 더 구체화해가지고 미국처럼 해야 됩니다. 예, 소비자 들이 리콜을 되냐 마냐의 예, 그 기준점이 예. 좀 명확해지면은 예. 저희도 좋고 예. 제조사도 좋고 국토부도 예. 일하기 편해지니까 그걸 좀 구체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은 저희도 득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저는 안타까운 게 있어요. 현대는 이번 코나 때도 마찬가지지만 꼭 뒷북을 쳐서 욕은 욕대로 먹고 돈은 돈대로 쓰는데 처세를 제대로 못해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독과점이어서 그래요. 독과점이어서. 아, 그것도 맞아요. 네. 근데 조금 더 현명하게 여러분 저희가 이거 위헌을 신청하는 경우는 어떤 이유에서 이 법 자체를 조금 다듬기 위해서 신청한 거다. 소비자에게 피해가 없습니다. 소비자에게 피해가 없고 세타2 엔진은 다 리콜해주고 이참에 그냥 세타2 GDI뿐만 아니라 MPI까지 그냥 다 리콜해드리겠습니다. 피해는 왜요? 아, 그냥 뭐 던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던져. 그러면은 아, 소비자들이 그래 맞아 현대 말이 맞다 그렇게 되면서 이미지를 좀 좋게 살 수 있는 기회인데 현대는 이런 걸. 그리고 또 이 기사에 대해서 또 저희가 되돌아볼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인물이요? 예, 내부 고발자가 폭로를 해서 이 사건이 이제 오픈이 된 건데 그 김광호 부장이라고 내부 고발? 예, 그분이 이제 현대에서 거의 20년 넘게 일하신 분인데 2016년도에 미국에서는 리콜이 시행되고 국내에서는 안 하는 거를 보면서 이제 속이 타가지고 국토부하고 미국 교통안전국 뭐 NHTSA인데 이게 전문가들은 니짜라고 그러더라고요. 니짜 하면은 조금 더 이제 있어 보이는 있어 보이는 게 아니라 뭔가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예, 니짜라고 하면 돼요. 이제 미국의 이제 국토부 같은 기관인데
이분이 용기를 내주신 거잖아요. 이분 저희가 챙겨드려야 됩니다. 한번 초대하시죠. 네, 모터랑 세세한품도 팍팍 지원해드리고. 저도 좀 주세요. 다 썼어요. 네, 드리겠습니다. 아, 그 미국 얘기를 잠깐 해야 됩니다. 예, 네, 하세요. 미국 리콜. 네. 내가 알아보다가 오금이 저렸어요. 너무 무서웠어. 네, 왜요, 왜요? 아, 미국 시장에서는 자동차 업종 하면 안 되겠다. 좀 세죠, 걔네. 엄청 세. 그러니까 모든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명시를 해놓고, 네네. 심지어 대체 부속품에 관해서도 싹 다 정리를 해놔가지고요. 네네. 이 자동차는 현재 안 들어가 있지만, 네. 향후 들어갈 수 있는 부품까지 다 정리를 해가지고 거기서도 자동차에 쓰이는 부품이 문제가 되거나 안전에 어떤 결함이 생기면, 네. 리콜을 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정량화로 합니다. 뭐든지 사고 건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점수화를 시키고, 뭐 어떤 부품에 문제가 생기면 정량화해서 점수로 환산을 해서, 네. 점수가 넘어가면 무조건 리콜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기준이, 네. 명확한 거죠. 그러니까 현대가 우리 기준 뭐해. 네. 아, 자동차 결함 안전에 관한 문제, 네. 뭐냐 이게. 네. 그럼 미국처럼 하면 되죠. 현대도 바라는 게 이거라면. 아, 그렇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아, 근데 여기서도 제가 이제 부럽네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시장 1위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동안은 한 오랜 기간 동안 미국은 이제 가장 큰 손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이 조그만 시장이 규제만 빡세. 그러면은 해외에서 아, 니네 한국에는 안 팔아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미국은 어찌 됐든 내가 장사를 하려면 먹어야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모든 독일의 그런 유수의 그 브랜드들이 맞추는 거죠. 세타2 관련해서도 미국에서는 현대자동차에 뭐 과징금도 뭐 800억인가 900억 청구하고, 그래도 현대에서는 내야죠. 예. 그리고 또 거기서 장사해야 되니까. 근데 오늘 기자님 뭐 우리나라 뭐 현대차 까니까 아주 신났네요. 전 아니 현대차... 얼굴이. 예? 네, 다음 뉴스. 시속 50km로 제한이, 네. 전면적으로 실시. 다는 아니고. 네네. 고심에서요. 언제부터? 다음 달 17일부터. 왜 이런 정책이 나왔죠? 2년 동안 통계를 냈대요. 네네. 이 제도를 확대 실시해도 될까 아닐까에 대한. 세종시에서 처음에 했죠. 하고 서울에도, 네. 하고 했는데, 네. 이게 지금 현재 1년에, 네. 일어나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몇 명일 것 같으십니까? 1년에? 1년. 사망자? 사망자 전국에서? 네. 한 5,000명? 3,000명이래요. 아, 3,000명? 엄청 줄은 거예요, 이것도. 근데 2,000명까지 줄여보겠다고 지금 이걸 실시를 하는 건데, 네. 캐치프레이즈가 있어요. 안전속도 5030. 도심부에서, 네. 주행할 때 제한속도는 시속 50km고, 네. 주택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 데서는 30. 시범 운영을 해봤을 때 제한속도를 낮추니까 어쨌든 느려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교통량이 늘어나긴 늘어났대요. 네. 5%. 사망사고는 도시마다 다 다르니까, 네네. 8%에서 24%까지 줄었대요. 확실히. 아, 저는 요 사실 기사 보면서, 저는 사실 이거 탁상공론의 끝을 보여준 행정이 아닌가. 아, 저는 괜찮던데 50? 적응되니까. 이게 아까 사고, 사망사고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3,000명이라는 게 고속도로 일반도로 합쳐서요? 아니면 일반도로만이에요? 다 합쳐서죠. 아, 다 합쳐서? 네. 근데 그 비율도 한번 봐야 되고, 일반도로에서 교통사고에서 많이 죽으니까. 네, 고속도로에서 훨씬 큰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결국에는 제대로 운전하시는 분들도 피해가 갈 수 있어요. 되게 답답하고.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 30km로 하는 거는 저는 너무 찬성이에요. 이거는 하여튼 음주운전 많이 한다고 금주령을 내린 격이다. 이거는 좀 아쉬워요. 면허증 따는 그 제도를 강화하던가, 과태료를 확 올려가지고 또 위반하시는 분들 따져보면은 하는 분들이 계속 하실 거예요. 저는 이거 같은... 그거 있어요. 딱지 끊는 사람은 꼭 계속 끊어. 그러니까 차라리 의식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 좀 금융치료를 할 수 있게 벌금이나 과태료를 좀 많이 올리던가, 아니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시험이 너무 물르니까. 물르다는 말이 옛날부터 나왔는데 아직도 크게 변하지가 않아요. 이 제도를 좀 강화하고 교육도 강화해가지고 근본적인 걸 좀 고치고 운전을 평소에 제대로 하시는 분들을 최대한 피해가 안 가게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좀 많이 아쉬운 결정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어떤 면에서? 어쨌든 통계 자체가 팩트인데, 네. 사고도 많이 줄었고 생명이 중요한데, 네네. 사망자가 많이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이기 때문에, 네네. 2년간 해봤으니까 효과가 있다 판단하고 하는 거니까 믿어보는 게. 또 우리의 자세는 정부가 됐든 누가 됐든 이런 결정을 하면 처음에는 비판할 수 있어요. 예. 근데 그거를 한번 믿어봐 주는 것도 또 저희 국민의 자세. 그쵸, 아니겠습니까? 너무 피곤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요? 신호 없는 횡단보도 많이 있잖아요. 네네. 사람이 이제 건너면은 당연히 쓰잖아요. 네네. 근데 건너려고, 네. 차오나 이렇게 서 있잖아요. 네네. 그때 멈춰야 된다, 무조건 그때도. 그렇죠. 그런, 네. 거는 좋은 거죠. 그건 너무 좋죠. 아, 그런 거는 찬성합니다. 네. 또 다음 뉴스. 샤오미가 전기차를 보조 배터리 키우는 건가?
잘. 어 이런 식으로 알아봤어요. 아 처음에. 리듬을 주려면 좀 제대로 줘. 박할린한테 걸렸으면 난리 났어. 중국 성조로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빠뜨릴게요. 네. 그 샤오펑 있잖아요. 샤오펑. 네. 중국 전기차 브랜드. 네네. 걔네처럼 한번 우리도 네. 해보겠다라는 건데. 네. 물밑 작업을 하면서. 네네. 인력들도 막 이렇게 스카우트하고. 네네. 또 제조하는 공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걔네들하고 이제 하청업체 계약도 막 하면서. 네네. 제조 책임자랑 총괄진. 네. 그런 주요 직위에 있는 사람들 네. 다 이제 선임을 한 상태. 우리나라 이제 LG나 SK나 현대나 뭐 삼성이나 다 배터리 관련된 자동차를 완성차를 만들고 이제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중국 시장은 최대한 이제 의존하지 마라. 다른 길을 찾아라. 네. 우려 사항을 한번. 네네 말씀하십시오. 중국에서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이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네네. 핵심 기술을 빼가려고 할 거예요. 분명히 사람도 빼가고 우리나라에서 특히는 SK가 좀 걱정이 돼요. 네네. SK 내부 분위기 안 좋다고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네네. 앞으로 뭐 폭스바겐 계약도 이제 없고 LG한테 밀렸고 지금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샤오미에서 와가지고 야 우리 연봉 3배 줄게 네. 지금 만약에 연봉 8천이면 우리 한 3억 줄게 이래버리면 네. 그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중국으로 가버린다? 이거는 산업 스파이는 아니지만 네. 이직을 하는 거죠. 국가적으로 네. 좀 막을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공산주의입니까? 그걸 어떻게 막았습니까? 아니 그건 공산주의가 아니라 국익을 위해서 할 수 있죠. 아니 그 국익을 위한답시고 그 일반 시민의 해외 진출을 막는 거는 잘못된 거죠.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네네.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대우를 제대로 해주면 됩니다. 우리나라 배터리 그 기술이 진입장벽이 높대요. 자동차, 네. 전기차. 네네. 그러면 그 기술 우위에 우리나라가 있으니까 네네. 잘 지켰으면 하는 마음에 자동차 로 인격살인 행위 이제 그만하자. 오 좋다. 네. 보배에서 화제가 된 사건들이 몇 있는데 네. 그렇죠. 부산에서 이제 맥라렌 차주와 미니 차주인가? 그 그렇다고 네, 그분들이 이제 시비가 붙었는데 너무 이제 해서는 안 될 말. 폭언을 막 그냥 하고 미친듯이. 그리고 또 이제 부산에서 벤츠와 네. 또 윈스턴 분들이 시비가 붙었는데 이제 벤츠에 타신 분들이 또 윈스턴에 타신 분들 너네 뭐 불쌍하다. 아빠가... 근데 그게 이제 100%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또 네. 대구에서 음식점을 하시는 분이 이제 도로 이제 좀 가운데 차들의 방해가 되게 차를 세워놨는데 뒷차에서 빵 거렸다고 해서 너무 이제 막 심하게 흥분을 하셔가지고 난리가 났죠. 네, 문제가 된 일들이 최근에만 세 건이 있어요. 일주일 사이에. 저는 이제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갖고 들여다봐야 되는 중요한 문제다. 근데 두 분 살이 많이 빠지셨네. 그 안지가 거의 9년을 알았는데 하여튼 이런 사건들을 보면 내 남자친구 상대방한테 막 인신공격부터 그 자녀들한테 막 하면 안 될 말을 하고 그럼 본인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너무 무서울 것 같고요. 네네. 이제 그런 상황이 닥쳤던 적도 있어요. 비슷하게. 많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러면은 네네. 이제 네. 너무 큰 싸움이 되니까 네. 그냥 아예 말하지 말고 빨리 지나가자. 솔직히 여자친구나 옆에서 이러면은 남자들은 더 화가 나. 이건 현명한 방법이 아니야. 아 그래요? 땡. 본인 같으면 아니 솔직히 더 화가 날지 않아요? 여자친구가 그만해 그만해 막 가자 가자 그러면 그럼 그만해야죠. 어우 현명하시네. 그러면 우리 태림 씨 같은 경우에는 네. 남자친구가 네. 오히려 이렇게 참고 가는 모습이 더 열받았어. 진짜 이겨야 된다 이건 아니고 네네. 그냥 막 무조건 피하는 것도 그 측근분이 예전에는 좀 심하셨는데 최근 들어서 많이 그래도 안 그러신다고 하셨는데 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분은? 제 측근 말로는 그냥 뭐 조금만 잡기만 해도 경찰을 부르니까 이제 그런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화를 좀 참자고 주변 사람들이 좀 말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몇 번 경찰서를 왔다 갔다 하는 경험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줄어들고 사람들이 핸드폰으로 많이 찍고 올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이슈화가 되지 않기 위해서 좀 더 혹시 그러면 그분도 금융치료도 많이 받으셨어요? 한두 번 정도 받으시니까 금융치료가 답인가 그래? 금융치료가 답이죠. 한두 번 정도 받으시니까 그냥 아예 저는 이런 상황에 되게 민감해요. 이거를 간단히 그냥 정리하면 열등감이 낳은 괴물 같은 우월감의 표출이다. 멋있는 말 준비하신 것 같은데 이게 열등감과 우월감은 항상 같이 움직여. 이 새끼가 차도 나보다 안 좋은 거 타는데 이거 나한테 까부네. 내가 눌러줘야겠다라는 게 이제 여기서 쏙 올라오는 거야. 그 화살이 이제 애들한테까지 가는 거야. 왜냐? 더 우월해져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보다. 방법을 잘못 택한 거지. 이렇게 이런 뭐 법적인 거는 법으로 해결하면 되는데
이런 분들을 또 사회가 품어줘야 되잖아. 냅두면은 또 이런 일들이 발생을 또 할 수가 있어. 어떻게 풀어주면 될까 이런 분들. 대한민국이 어떤 사회입니까? 네. 자유민주주의, 네, 자본주의, 그렇죠. 사회. 네. 어떤 사람이 어떤 차를 타든, 네, 내가 돈이 없다고, 네, 벤츠를 타는 사람을 욕하는 것도 비정상이고, 네네, 돈이 많은데 허름한 차 탄다고 그것도 이상하다라고 보는 것도 비정상이고, 네네, 자기 갈 길 가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알티마를 샀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그 사람이야? 내가 보니까. 아, 요거는 사회가 어쨌든 요분들의 심리를 또 이렇게 치료해줘야 돼. 근데 그냥 전문 심리 상담가로만 가면 해결이 안 돼. 추성훈이나 김동현 같은 분들하고 같이 가야 돼. 같이 가서 왜 그러셨어요? 안아주면서, 그분들이 안아주면 이렇게 안겨. 추성훈 씨가 왜 그러셨습니까? 일로 오세요. 제가 다 당신 마음 압니다 하면은 그분들이 울면서 안길 수도 있어. 그러면서 핸드폰 저장해 놓으세요. 제 사진, 차에 제 사진 붙여 놓으세요. 이렇게 계속 치료를 해드리는 거야. 그런 분들하고 심리치료사하고 동반해서. 그러면 이분들이 가다가 또 똑같은 일을 벌어줘. 여기 추성훈 사진 있어. 매니큐어 사진 딱 있어. 그럼 똑같이 행동할걸? 아, 참겠지. 그치. 또 안아줄까봐. 또 울고 싶지 않아서.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네. 생각 자체는 신박합니다. 아, 그래요? 네.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독님 항시 만족시켜드리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데 항시 만족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밥 먹으면서 막 체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사실 나 집에 가서 손 땄어요. 아, 알겠습니다. 잘하고 싶어서 제가 사실 제가 이제 얼굴 나오고 막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큰 부담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무거운 마음을 갖고 있는데 저도 큰 용기 내서 하는 거고 사실 윤 대표가 하면 좋겠지만 너무 바빠서 윤 대표님 한번 초청해 주십시오. 윤 대표랑 하려면 본인 엄청 힘들 거예요. 스케줄 맨날 바뀌고. 하여튼 윤 대표는 바빠가지고 윤 대표랑 하는 게 쉽지 않아요. 말만 이렇게 해도 감독님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차원에서 또 제가 하고 있으니까 좋게 봐주시고 또 저희 나카무라 기자님하고 또 용기 나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십시오. 네, 달아주시면 더 열심히 해서 많은 분들이 밉지 않은 선에서 잘난 척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아주 질적으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